박지의 워너비에서 요 어깨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출 수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올리고 앞쪽으로 갔을 때 올려지고 피어스 은채 24시간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클레버 TV. 피어스 은채 24시간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8시 30분 정도에 일어납니다. 원래는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달래랑 놀아줍니다. 달래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놀이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놀아줍니다. 달래랑 놀아준 다음에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어줍니다. 다 씻으면 다시 제 방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발라줍니다. 저는 보통 두세 가지를 발라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옷으로 입고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평상복을 입고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달래랑 같이 놀아요. 옳지. 옳지. 앉아. 엎드려. 코. 옳지. 손. 엎드려. 빵야. 옳지. 돌아. 기다려. 달래랑 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먹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건데요. 저는 온라인 수업을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주로 한답니다. 제 노트북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온라인 계약을 하니까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밥이나 간식들을 먹는 게 되게 장점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인데 오늘 엄마께서 김치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니까 더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해서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춤 연습을 할 건데요. 평소에 제가 어떻게 춤 연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기 연습을 하는데요. 업, 다운 해볼게요.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리듬을 쓸 때 업으로 하면 이렇게 다운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업에서 시작해서 다운을 밑쪽으로 다운 리듬, 업 리듬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옆으로 가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대각선 옆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업 리듬을 쓰면서 가볼게요. 앞쪽으로도 뒤로도 이렇게 이제 목 아이솔레이션을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연습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가슴도 골반을 고정을 하고 옆에, 앞에, 옆에, 뒤에 롤링으로도 천천히 그 다음은 웨이브 앞쪽 기준에서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목 앞으로, 가슴 앞으로, 골반 앞으로, 뒤로 다시 거꾸로 골반, 가슴, 목 이으면은 이렇게 웨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손 1, 2, 3, 4, 반대도 5, 6, 7 이거를 진짜 섬세하게 조금 조금씩 이으면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기본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거든요. 기본기를 연습을 하시고 춤을 추시면은 잘 춰보인다고 해야 되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저는 항상 먼저 기본기를 하고 적용을 시켜서 춤 연습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기본기를 연습하시고 춤을 추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기본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기본기를 춤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저번에 커버를 한 있지의 워너비에서 이 어깨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출 수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어깨춤은요, 어깨 아이솔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깨 기본기를 연습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깨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 한쪽을 올리면 한쪽을 내려가게끔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고 옆으로 반복을 시켜줍니다. 올리고 앞쪽으로 봤을 때 올려지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손까지 같이 써야 되는데요. 똑같은데 손만 앞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갔을 때는 한쪽 손은 또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어깨춤을 같이 추면서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가서 앞으로 오고 어깨춤 하고 다시 손이 나오고 이제 웨이브랑 업다운 리듬을 활용한 춤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피어스 체인지에 있는 이런 활용 동작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끊어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약간 리듬을 쓰면서 해주시면 더 손 웨이브 리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동물의 숲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6학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이라서 먼저 동물의 숲 에디션과 그냥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데요. 조이스틱이 색깔이 되게 파스텔톤이에요. 여기는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동물의 숲 그림이 귀엽죠? 짜잔! TV로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TV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TV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요. 먼저 제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고 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 달걀 같이 생긴 거는 침대입니다. 잘 수 있어요. 세면대가 있고요. 세탁기, 거울인데요. 요 거울을 클릭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눈, 코, 입, 볼터치, 제 옷장입니다. 이런 예쁜 옷들, 바지, 원피스, 모자, 액세서리, 양말, 신발, 마지막으로 가방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옷은 나뭇잎 달걀 옷. 저는 이렇게 지금 동물의 숲에 빠져 있는데요. 이 게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혼나고 그래서 좀 큰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제 일상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